네, 안녕하세요. 크레이지큐입니다. 뭐 지금 배우실 동작은 크레이지레그인데, 크레이지레그는 말 그대로 뭐 미친 다리지만 정말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막 할 수는 없는 거라서, 우리가 다리로 할 수 있는 동작들을 응용해서 뭔가 코믹하고 뭔가 펑키하고 예측할 수 없는 동작들로 해서 주로 사용해서 크레이지레그를 사용하는데, 뭐 워크아웃이라는 동작에서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바닥을 짚잖아요. 뭐 크레이지 레그 스타일을 하려면 앞꿈치를 한다든지 옆으로 비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뭔가 불규칙적이고 뭔가 예측할 수 없는 동작들로 하는 다리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크레이지 레그에서 주로 사용하는 부분은 앞꿈치, 그다음 뒤꿈치를 많이 사용하고, 롤과 함께 트위스트, 이런 스위치 뭐 등등을 믹스시켜서 콤비네이션으로 자주 사용하는데, 예를 들어 스위치되는 동작에서 롤을 이용해서 찝고 이런 식으로 교차되고 스텝, 앞꿈치 뒤꿈치를 주로 많이 든 상태에서 많이 사용하고, 스텝을 짚었을 때 뒤꿈치가 들려있으면 예를 들어 뒷발은 앞꿈치를 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다리 동작 복잡하게 보이는 그런 효과를 할 수 있고, 뭐 예를 들어 다리를 들었을 때 그냥 들어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짚고 있는 다리로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같이 움직여서 좀 더 동작에 뭔가 하나의 보탬을 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크레이지 레그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.